두 페이지 영문법. 오늘은 조동사 계속해서 오늘은 will, shall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ll, shall에서 뭐 자세하게 다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강한 의지를 이제 will이 나타낸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봅시다.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었죠.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는 그때 may 하면서 may가 현대용에서는 자꾸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옛날엔 다 썼었는데 그래서 whatever may happen 그랬는데 지금은 다 whatever happens. No matter what happens, she will do what she wants to. What she wants to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지난번에 했었네요, 그렇죠?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는 그녀가 하고 싶은 거, 그렇죠? 여기는 또 대부정사가 있어요. 이게 두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she wants to do 그 두까지 이 대부정사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여기 문법 사항이 많네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때 will은 무슨 뜻이에요?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그녀가 원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If you will do so, I will be more than happy. 자, 이거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조건이나 시간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아주 중요한 문법이 있어요. 그럼 때 미래가 위리 들어갔는데 이게 어떡하죠? 아, 이때는 미래의 뜻의 위리 아니라 의지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정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얘기예요. 정 그렇게 하실 거면, 예, 꼭 그렇게 하신다면, I'll be more than happy. 예,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쵸? 이때 will은 이게 의지를 표현하려고 온 거지, 시제를 표현하려고 온게 아니다라는 거. 자, 그게 중요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she said that she will leave here. 예. 그녀는 말하는데, 여기를 떠날 거다. 근데 이것도 물론 미래로 보는 것보다는 의지예요, 의지. 예, 떠나겠다, 떠나겠다. 그래서 she says, I will live here.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는 사실은 이 will이 미래를 이제 시제는 미래를 미래가 시제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 의지를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You shall get promoted if you complete the task. 글쎄요. 자, 이때는 shall이 되는데요. 물론 현대 영어에서는 좀 많이 안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화자의 의지. 다시 말해서 만약에 네가 그 업무를 완수를 하면 너는 승진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shall이 쓴 거는 말하는 사람,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I will get you promoted.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promoted. I'll get you promoted. 화자의 의지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 one shall cross the line without my permission. 그러면 예, 어느 누구도 이 금을 넘어서는 안 된다. 나의 허가 없이는. 이것도 역시 예,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I will not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의지죠. 말하는 사람이 I will not let anyone cross the line. 나머지는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I will not let anyone 또는 allow로 해도 되겠죠. allow anyone. 근데 allow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to가 들어가야 되겠죠. let은 사역동사라서 to가 빠질 수 있지만 allow가 되면 to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도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사역동사, 아, 저 뭐냐, 사역동사, 지각동사에서 배웠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청자의 의지입니다. 듣는 사람의 의지예요. 보통 청자의 의지는 의문문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shall I close the door? 뭐예요? 제가 문을 닫을까요? 그런 얘기예요. 상대방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내가 단내 의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지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는 will you let me close the door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의지. Now, will you come visit me tomorrow? 예, 이것도 내일 나 찾을 저막 방문하러 올래? 나 만나러 올래?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상대방의 의지예요, 상대방의 의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청자의 의지. 자, 거기까지가 이제 의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의지 미래. 예. 자, 의지 미래 만약에 시간이 나면 이제 옛날 방식으로 청자 의지, 화자 의지 그렇게 강의하던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 또 많이 의미가 없어졌고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요. 이제 여기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해석을 하고 중요한 거는 그 해석이 됐으면 그런 표현으로 내가 다시 뭐라고요? reproduce 하는 거죠. reproduce. 근데 이제 화자 의지니 청자 의지니 지금 나온 그런 개념, 특히 shall 같은 거는 거의 안 쓰고요. 예. boys will be boys 그랬어요. 해석이 뭐예요? 애들은 다 애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애들이라는 거는 애들일 경향이 있다. 있다는 경향입니다. 경향. 애들은 애들이지 뭐. 그 경향 하면은 그냥 tend to 정도. 다른 말로 바꿔라 그러면 tend to. 또는 그것은 또 have tendency to 같죠.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다음 뭘까요? The door will not open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그 문이 안 열릴 것이다 아니라 이게 꼼짝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한 거부. 예. 아, 문이 안 열리는데 꼼짝 않는데 그런 얘기예요. 예. 이건 뭐 미래도 아니고요. 이건 강한 거부입니다. 자, 그다음에 he will watch TV whenever possible. 예. 이건 뭐겠어요? 걔는 때만 되면 가능하면 언제든지 예. TV를 보려고 해. 애는 좀 습관 쪽이죠. 습관. 자꾸 TV를 보려고 그래. 애가 버릇이 그렇게 들어버렸어. 그런 얘기죠. 이미 습관을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will로 습관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is will be your car, I suppose.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이건 회화에서 많이 씁니다. 야, 이게 네 차지? 내 생각에 이게 네 차지? 보통. 보통은 어디 가든지 뭐 주차장에 여러 개 서로 같이 가면서 각자의 차가 있어요. 그러면 this will be you, right? 그땐 you 그럽니다. That's your car 그러진 않아요. This will be you. 예. 그때 이제 this will be 추측이죠, 추측. 그래서 I suppose 내 생각하기에 이게 네 차지?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측. 그렇게 회화를 쓰실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you will wait here a bit for me. 이때는 please wait here for me 해도 되는데 예좀아 이거는 능력보다는 이게 능력은 아니고요 이거는 여기 없네요 약간의 좀좀 약한 명령이라 그럴까요 여기서 좀 기다려주고 그런 또는 요청이라고 그럴까요 예 you will wait here a bit for me 너는 여기서 잠깐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좀 가벼운 명령? 뭐 그런 뜻입니다. 예. 아니면 이제 어디 뭐 관공서나 이렇게 갔을 때저 사람이 you will wait there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죠? Please wait there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you will wait there 이렇게 will을 써서 얘기합니다. 예. 그런 경우에 쓰는 will이고요. 자, 그 다음에 this theater will seat 500 그랬으면 이때 will은 뭐겠어요? 예, 이 극장은 500명을 앉힐 수 있다는 얘기니까 아, 가능.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그쵸? capacity.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Freedom of speech shall not be violated. 아, 이거 뭐예요? 언론의 자유죠, 그렇죠? 예. 언론의 자유는 의사 표현의 자유는 침해돼서는 안 된다. 뭐겠어요? 법률이나 법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nation shall rise against nation. 어떤 나라가 또 다른 나라가 또 나라가 하나 생기면 그 나라가 또 무너지면 또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이런 나라가 자꾸 생길 것이다. 나라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은 자꾸 생기는 것이다. 예언이죠, 예언. 예. 그래서 지금 현대 영문법에 이 쉘이 남아 있는 거는 그 화자의 이제 청자의 의지도 좀뭐 굳이 따져 보면 있었지만 쉘이 유일하게 좀 남아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맨 마지막에 이두 문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예언 그런 거였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위샤를 좀 공부해봤어요. 그래서 화자의 의지, 청자의 의지는 언제 한번 자세하게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